실로로 돌려 깎은 다음에 원래 봉우리를 너무 크게 하면 바깥쪽에 이렇게 꽃을 제대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우리를 자 가운데 이거 쿡 누르지 말고 돌려가지고 한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 1.5 정도 가게 해서 그대로 빼냅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빼내다가 속을 파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칼을 잘 갈면 이렇게 돼. 요 칼로 쓸게요 오늘은. 자 여기서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자를 때는 반대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 그랬죠. 예. 반대로 넘어가 버리면 바깥쪽에 꽃잎 형태나 이런 게 닫혀서 떨어진 모양, 그 모양이 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안 넘어가게. 자 이렇게 돌립니다. 밑에 돌림판이 있으면 일정하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한 번에 웬만하면 떨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 봉우리는 곡선을 그리지 말고 요번에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가운데를 기점으로 먼저 파내요. 이렇게 파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 끝까지 위에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한입. 그 다음에 요 선의 3분의 1 정도 되는 데에서 이렇게 다시 그 칼 중심은 가운데 두고 칼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딸려오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두고 잘라낸 다음에 꽃잎의 저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위에까지 올라온 다음에 살짝 비틀면서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옆을 잘라줍니다. 두 번 다시 돌려서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되는 데다가 칼 중심은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돌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끝까지 올라온 다음에 곡선을 그리면서 잘라주고 옆부분을 자르고 지금 요렇게 자르다가 안 잘린 부분 있으면 안 돼. 안쪽까지 다 잘려야 돼요. 자 돌려서 전체 길이 3분의 1에 되는 지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정확하게 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자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죠. 네 번 정도 하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옆부분 잘라주고 네 번만 돌리면 돼요. 이러면 그냥 원형이 가운데 왔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네 번째 했는데 이쯤에서 끝나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원형이 가운데 오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같은 부분에 시작하지 말고 조금 요 사이에서 요런 꽃잎 사이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 자를 때는 자 이 부분을 떨어질 수 있게 딱 잘라야 되겠죠.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곡선을 그리면서 잘라주고 옆부분 자르고 자 요때부터는 곡선이 좀 많이 이렇게 곡선이 많이 굽겠죠. 정확하게 떨어지면 옆에 덕지덕지 뭐 붙어있고 이래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세워서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돌렸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마지막 한 바퀴 정도 더 돌려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원형이 되게 가운데 꼭지점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제일 기본적으로 여덟 부분을 나눠요. 네 부분 먼저 나누고 네 부분 사이사이를 이렇게 눌러서 여덟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이거 했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내가 여기 저기 색소 물을 타놨는데 살짝만 이렇게 담그면 정확하게 잘 보여. 잘 보이죠 그죠? 예. 어차피 조금 붉으스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정확히 낼 수 있게 한 다음에 자 처음은 우리가 꽃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립니다. 이거 그릴 때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처음은 작게 그립니다. 작게
작게 그리면서 일정한 크기로 가운데 꽃잎을 보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게. 자, 이 전반적인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꽃잎 끝에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돌려요. 그죠? 이렇게 딸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칼은 그대로 있고 칼 끝을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웠으면 직선으로 세웠기 때문에 옆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비스듬하게 자르면 절대 안 잘리거든요.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꽃을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꽃잎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잘라요. 꽃잎 끝에서 밀고 당겨서 이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쭉 밀고 당겨서 자릅니다. 이게 조금 숙달이 되면 여기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금방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랐을 때 딱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지 보기 좋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세 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는 거. 자, 여기서 꽃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딱 세 개만 보여줄게요.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만들 때도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안 만들고 선이 여기 와 있으니까 요거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끝에까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끝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일정한 크기가 되잖아요. 그죠? 점점 크게 뭐 작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요때부터는 처음에 각을 좀 없애주고 여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둥그스름하게 옆부분을 돌려가면서 각을 좀 없애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게 여기를 이렇게 자, 딱 세 개만 해볼게요. 각을 이렇게 옆부분을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곡선을 이게 이렇게 둥그니까 곡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서 옆부분을 잘라주고 자를 때도 곡선을 그리면서 자르고 곡선을 그리고 여기서도 위아래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잘라주고 알겠죠? 여기서 곡선을 그리고 자, 곡선을 그리고 쭉 끊지 말고 이렇게 쭉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곡선을 살짝 그려주면서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자, 이렇게 그렸으면 옆부분을 비스듬하게 잘라요. 너무 세우지 말고 여기서 비스듬하게 옆부분을 여기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 여기를 너무 세워서 자르지 말고 아까 보니까 순처리 잘했는데 너무 세워서 잘랐어. 여기 자를 때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곡선을 잘라내고 자, 다음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릴 때도 곡선을 그리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잘라냅니다. 하나 그리고 옆부분을 비스듬하게 너무 세우지 말고 비스듬하게 자르고 괜찮아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곡선 그리면서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자, 다시 한번 보여줬으니까 되겠죠? 이거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했으면 꽃을 그렸을 때처럼 끝에서 끝까지 여기서 밀고 당겨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당겨서 자르고 이때 자를 때 이 부분이 잘 안 잘릴 수가 있거든요. 해보면
잘 안 자르면 여기 요게 제대로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면 이렇게 되겠죠. 밀고 당겨서. 자, 밀고 당겨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한 바퀴. 예. 자, 그 다음에 저거 안쪽에서 나오는 거 두 줄짜리 요거 그릴까요, 요거? 자, 요것도 이 선에 한 8부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먼저 선을 그려줍니다. 자, 전반적으로 많이 크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 커지게 그려야 되겠죠? 자, 요 끝까지 곡선을 그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 점점 커지게. 자, 이렇게 8개 그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3개만 딱 만들어 볼게요. 3개 만들고 바로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옆부분에 각을 없애고, 각을 없앨 때도 비스듬하게 틀어서, 자, 여기서 비스듬하게 틀어서 각을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없앤 다음에 가운데서, 자,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가운데서 나오는데 점점 커지게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점점 커지게. 자, 양쪽이 대칭이 되게 하나 그리고, 여기 자를 때 이렇게 잘랐으니까 요 선을 따라서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타고 나옵니다. 여기는 점점 커지게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가운데서 요 라인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좀 나오고 점점 커지게 잘라주고, 여기서도 양쪽이 대칭이 되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선을 타고 다시 한번 나오게, 선을 타고 나오게 자르고, 옆부분 자르고. 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잘라주고. 이해했어요? 예. 자, 이해는 했는데 깨끗하게 나와야 되겠지. 한 번만 더, 마지막. 하나. 양쪽이 대칭이 되게. 자, 여기 자르고. 동작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요렇게 다 자른 다음에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끝까지 요렇게 잘라줘. 지금 세 개만 했는데. 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알겠죠? 예. 요까지만. 요까지만 딱 해서 옵니다. 하잖아, 그죠? 가운데서 나올 때,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살짝 모아지게 선을 딱 그려야 돼. 그래서 요령을 조금 더 가르치면, 쿡 눌렀다가 쭉 당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면. 가운데서부터 쭉 당겨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눌러가지고 살짝 당겨버리면. 자, 요렇게, 요렇게 되잖아, 그죠? 여기서, 하나, 대칭이 되게, 요렇게 자르고, 가운데서 나오게. 자르고, 옆부분을 살짝만 도려내면 되잖아요. 여기도, 요렇게. 점점 커지게 자르고, 양쪽이 대칭이 되게. 조금 틀리더라도 일정한 크기만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랐어요. 가운데서 나오게. 뒤로 휘어지게 하지 말고 안쪽으로 살짝 모아지게. 이렇게 모아지게 앞쪽으로. 어? 쉽잖아,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모아지게 마지막. 한번 고민해봐. 이게 그냥 놔버리면 아예 못하고. 요렇게 됐죠? 한 다음에 끝에서 밀고 당겨서 깨끗하게 나오게. 요것도 끝에서 끝까지.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하는데 정말 일정하게 평행하게 그리면 안되고 여기서 조금 커지게 끝까지, 그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가
스무스하게 그냥 들어왔다가 다시 나온다 생각하고. 칼이 끝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요게 딱 떨어지겠죠. 자, 밀고 당겨서. 자, 여기까지 했지, 이제. 예.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옆부분에 저는 톱니 모양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요 정도 형태로 요만큼 톱니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냥. 자, 여기서 처음은 요렇게 잘라주고, 안쪽을 살짝 잘라주고, 여기서 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살짝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옆부분을 둥그스름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를 때는 칼을 눕혀 자르고, 자르면 선이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톱니 모양을 만드는 거야. 둘. 자, 이건 또 눕혀서 여기 잘라주고. 몰링이 과다한데.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크기로 톱니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네 번 만들었으니까 저도 네 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 번 정도. 요 때는 또 칼을 들어가지고 당기고 살짝 놔주고. 진짜 촘촘해야지. 자, 이래서 거의 끝까지 이렇게 잘랐어요. 요게 돼야지 나중에 톱니 형태로 꽃도 만들고 하거든요. 자, 한 번 해볼게. 한 두 번 더 해볼게. 자, 여기서 먼저 요걸 자른 다음에 이렇게 톱니 모양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옆부분을 눕혀서 자르고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르고 자를 때도 그 다음 그릴 걸 생각해가지고. 진표 알겠어?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잘라서 마지막 네 번째. 이 끝을 살리려면 칼을 당겨서 살짝 놔주는 거야, 이렇게. 당겼다가 살짝 놔주고, 당겼다가 살짝 놔주고. 칼을 당겼다가 끝부분만 살짝 놔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핸들이 둥근 걸로 하면? 둥근 걸로 하면 좋겠지. 근데, 처음은, 바비를 줘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까만색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칼로도, 자, 여기 이렇게 잘라요, 먼저. 자,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랐잖아. 이게 손끝을, 손가락이 잘 안 굴러간다 뿐이지 똑같거든. 이렇게. 확실히 둥근 게 디테일 면에서. 둥근 게 훨씬 편하죠. 편한데, 그래도, 지금 이건 둥근 것도 아니고 뾰족한 것도 아니고 굽어서 그래. 그죠? 아. 까만색 한번 줘봐요. 까만색 한번. 야, 잠깐 앉아. 일로와, 일로와. 가지 말고. 자, 까만색 칼로 한 번만 내볼까? 아니, 또 매력 안 들어. 이게 약간 갈아야겠네. 이게 저 한번 들어 갈아야겠다. 한 번 더 갈아야 될까?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파준 다음에 이 칼 지금 잘 안 든대. 이게 많이 안 든다. 쓸 때는 보는데 보니까 없이 이렇게 먼저 모양 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눕혀가지고 당기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잘라주고 점점 커지게, 그지? 둥근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고, 요렇게 파준 다음에, 이게 목이 둥근 걸 써야 되겠지, 그지? 조금 차이라도. 그래도, 지금 네 번까지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네 번 정도 해서 이 부분을 잘라줘. 요까지. 되겠죠? 요것만 하면 마지막에 한 번, 저렇게 원형 홈을 그리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어렵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처음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비스듬하게 잘 나오게 되거든. 연습하다 보면. 톱니 모양 만드는 거 다음에 한 개가 더 남았어. 하나만 더 하면 돼, 오늘. 그거까지만 하고. 자, 톱니 모양 잘 봐. 이게, 이런 목이 둥근 칼이 필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 자를 때도 둥스름하게 자르잖아, 이렇게. 둥스름하게 자르면, 이 라인을 이렇게 타고 와요. 조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를 때 목이 둥그면 여기 조절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둥스름하게 조절하면 되죠. 칼이 잘 들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야? 쉬워 보이지? 쉬워, 절대 쉬워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둥스름하게 이 라인을 그리면서 할 수 있게 네 번. 옆부분을 자르는 것도 옆에 자를 때 정확한 두께를 알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옆부분 자를 때는 칼을 정확하게 넣어야지만 되겠죠. 아까 여기 자를 때는 들어서 잘랐으니까 그 밑에까지 가야지만 이렇게 잘라야 나오겠죠. 이게 조금 기울어져서 비스듬하게 자르면 돼. 자, 마지막 한 번 더. 이거 하고 마무리하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봐요.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진 않아. 이렇게 한번 잘라서 여기를 자르고 옆부분 자를 때는 눕혀서 여기 자를 때는 살짝 세워서 옆부분 자를 때는 눕혀서. 아니, 지금 간격을 일정하면 어떡해. 여기 자를 때는 조금 칼을 세워서 세워서 자르면 옆부분 자를 때는 눕혀서.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이렇게 딱 해야지 되겠죠. 동스름하게. 이게 요렇게 해봐야 돼. 지금 여기 있는까지 똑같이 했잖아, 그죠? 네. 요거 하나는 생략할게. 왜냐하면 할 수 있어, 이제 그냥 보면. 여러분들 보면 둥글기 자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쉬워. 그래서 둥글기 잘라서 요런 모양 하나 더 만들고, 여기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데, 마지막에 요거 홈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만들고, 정리할 때, 자, 양쪽에 제가 한쪽 방향으로 갈게요. 한쪽 방향으로. 자, 라인을 여기 선이 있으니까 이거 톱니 모양 만들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타고 오다가 가운데쯤에서 칼을 여기까지 와서 반 정도 왔잖아요. 그럼 칼을 눕혀요.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나와. 라인을 타고 쭉 오다가 칼을 눕히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여기서 라인을 타고 쭉 오다가 가운데 좀 와서 칼을 이렇게 눕혔어요. 반 정도 왔을 때 칼을 완전히 바닥에 눕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히면 여기 잘리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눕혀야 돼요. 이렇게 칼을 눕혀서 잘라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문양을 주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서 봐.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 정도 와서 틀어가지고 반 정도 원을 그릴 때쯤 눕혀서 홈을 이렇게 만들어요. 일정하게. 여기까지 쉬워. 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곡선을 그려요. 요 라인을 타고 곡선을 이어줘요. 이렇게. 쉬운데? 요렇게. 그 다음에 잘라줍니다. 마지막에 요런 문양을 마지막 끝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쉬워. 이렇게. 쉽다고. 니를 해봐, 이거 쉽게 되는가? 절대 반대로 하면 요렇게 돼요. 여기 라인을 요렇게 딱 그려줘야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야 되고, 꼭지를, 뭐 형태를, 뭐, 여러 형태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그려야 되고,
저쪽에 거는 반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런 문양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를 타고 오다가 여기서 꺾어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이어주고. 요거랑 틀리죠? 꼭지가 반대로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여덟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마지막에. 가운데 돋보이게. 되겠지? 예. 요까지 마무리야. 예. 요까지 하면 수업 끝나. 알겠죠? 예. 자, 하나만. 자. 하다 보면 원형도, 원형 홈이 일정하게도 잘 안 돼요. 처음 해보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